저 쳐다본다. 돌아간 거 확인하고 제도 돌아가는 거 확인했고 얘네들은 놔두고 빨리 시작.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오늘은 프리엘에서 지원해준 미니4프로 전용 ND 필터 적어도 16개가 들어가 있는 메가 뭐였죠? 메가 리미티드 에디션 16개의 팩 16개가 들어있는 올인원 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ND 필터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지난번에 봤던 LPR 필터, UV 필터, S미스트 필터 요거까지 같이 들어있고 또 PL 필터까지 같이 되어 있는 ND 필터 있잖아요. NDPL 필터. 네. 여기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필터입니다. NDPL이 ND 필터하고 CPL하고 섞여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장점을 하나의 필터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메리트인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PL 필터까지 같이 되어 있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다르게 보이는 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ND 필터만 있었을 때 좀 어두워지는 거지만 PL 필터까지 있을 때는 반사까지 줄여주니까 질감 표현이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좀 부드러워진다고 느끼는 거죠. ND 플러스 PL까지 되어 있는 그 필터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도 그걸로 먼저 입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대되는 게 여기 LPL 필터 있잖아요. 이 LPL 필터 에어 3 때 사용해보고 매우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저도 너무 좋아하는 필터예요. 진짜 물 촬영 관련된 거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전곡항에 와 있고요. 날씨가 흐려가지고 ND 필터에 대한 효과를 크게 기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방식이니까 다른 필터들하고 어떤 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건 좀 명료하게 보일 것 같아요. 네,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어색한데? 어색해. 미니3 프로랑 미니4 프로랑 렌즈가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같은 크기의 렌즈니까 좀 같이 쓰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해줬어요. 그래서 미니3에 쓰시던 렌즈나 필터를 미니4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는 방법은 요 짐벌을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옆으로 이렇게 뚜빼기!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필터는 그냥 필터가 아니라 유리도 아니라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보호대라고 보시면 돼요. 렌즈가 이쪽이 있잖아요. 렌즈가 이쪽이 있잖아요. 이쪽 방향을 맞춰주고 낀 다음에 살짝 돌려주시면은 껴주고요. 살짝 옆으로 돌려주시면 또 빠지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선 ND 필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ND 필터는 모션 블러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 어쩜 좋냐. 24mm 카메라의 조리개는 고정입니다. 조리개는 고정이라 조리개는 얘기를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랑 ISO가 있습니다. ISO는 밝게 만들어 주는 거고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은 한번 올라갔다가 느리게 내려온다 그러면 그 사이에 빛이 많이 들어올 거고 빛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움직임에 대해서 잔상이 생겨요. 밝아지고 잔상이 생기고 드론 같은 경우 모션 블러가 필요한 이유가 사실감 있는 현실감 있는 그런 비행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모션 블러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ND 필터를 사용해서 셔터 스피드를 내릴 수 있게 셔터 스피드가 천천히 열렸다 닫혀도 그 사이에 빛을 많이 못 받도록 그렇게 절제를 해주는 게 ND 필터의 효과였죠. 뭐 여러 번 얘기하고 뭐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오토랑 프로랑 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왔다 갔다 되고요. 프로로 됐을 때 요 옆에 셔터 스피드 ISO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만들려면 자동으로 바꿔놓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찍는 거하고 똑같은데 세부적으로 ISO를 자동으로 놓고 셔터 스피드를 내가 고정을 시킬 수 있고요.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자동으로 하고 ISO를 고정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가능해요.
프로 모드로 간다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프레임 곱하기 2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셔터 스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과노출이 됐죠. 하얗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ND 필터예요. 이때 ND 필터를 끼시면 껴주시면 노출이 적당히 잡히죠. MM이라고 써져 있는 게 노출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3만큼 어둡다라고 표현해 준 거거든요. 여기에서 ISO만 자동으로 바꿔주시면 140 정도로 하면서 MM, EV 그러니까 노출값을 자동으로 0으로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ND 필터가 있으면 이 값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죠. 비교해 볼게요. 오토로 났을 때 이런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ND 필터를 착용하고 적정 노출을 맞춘 건 이 화면이죠.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ND 필터를 사용하면 같은 노출값이 됐다 해도 조금은 진하게 보입니다.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의 색감이 좀 다르죠. 노출이 같다면 같은 밝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ND 필터가 있다면 이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이 60프레임이라 120분의 1초로 셔터 스피드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잔상이 이쁘게 생기는 그런 모션 블러를 만들 수가 있고요. ND 필터 없이 자동으로 했을 때 2500분의 1초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가장 적절한 노출값으로 맞췄을 때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손 흔들림이 보이시죠? 이것처럼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요. 비교해 볼게요. 손의 잔상에 집중해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멈춰 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이것이 ND 필터가 필요하고 셔터 스피드를 내려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것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ND 필터가 필요한 겁니다. ND 필터를 사용하는데 꼭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셔도 돼요. 지금 오토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오토에서 그냥 오토에서 ND 필터만 끼운 거거든요. 이때도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가 생겨요. 그러니까 카메라 옵션, 셔터 스피드, ISO, 뭐 조리개 이런 거를 모르셔도 ND 필터가 있다면은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번 오토로 했을 때 ND 필터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높은 ND 필터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 ND 필터 64까지 올라가면은 ISO가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ISO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셔터 스피드는 느리게 만들어 놓고 ISO가 올라가죠. 그래갖고 높은 ND 필터를 사용한다 해도 그렇게 화질 저하 없이 이런 모션 블러를 만들 수 있고요. 아예 엄청 높은 ND 필터를 사용한다. 256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256의 ND 필터를 사용한다 해도 ISO를 올려주면서 적당한 셔터 스피드 값을 만들어줘요. 정리할게요. 60프레임을 사용하면 120분의 1초, 30프레임을 사용하시면 60분의 1초로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시고요. ISO는 자동으로 놓는데 ND 필터를 착용했을 때 ISO 범위가 100에서 400 정도면 적당한 ND 필터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냥 오토로만 사용하겠다 하면 32 하나만 사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나는 카메라를 잘 모른다 해도 ND 필터는 사용하시면은 보다 만족스러운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저공 비행으로 이렇게 땅을 아주 가깝게 지나가면서 속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럴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좀 멀리서 가서도 그 차들 지나가는 모습 같은 것만 찍혀도 그 느낌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한번 찍어 볼게요. 10번 얘기해 봤자 뭐합니까? 한번 찍어 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카메라 오토로 해놓고 ND 필터가 없다면은 모션 블러가 생기질 않습니다. 돌들의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죠. 이번엔 ND 필터 32를 사용한 겁니다. 카메라는 오토고요. 돌들의 모양이 조금 흐릿하게 보이죠. 모션 블러가 생긴 겁니다.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은 이제 비교가 되죠. 얼핏 보면은 또렷하게 나오는 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현실감이 없는 거거든요. 모션 블러가 있어야지 이질감 없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 CPL 필터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를 모르시겠다고요?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보이시죠? 물 반사가 입구 억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게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다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ND 필터만 사용하는 것과 NDPL 필터를 사용하는 것과 이렇게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 반사가 좋고 모션 블러가 필요하면 ND 필터, 모션 블러는 필요한데 물 반사가 싫다면 NDPL 필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름을 추구하고 싶다면 LPR 필터를 추천드립니다. 완전히 다른 날처럼 보여요. 후보정을 안 한다 해도 굉장히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 있어서 LPR 필터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웰 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언제 쓸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필터를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 하면서 사신다면은 그렇게 쓰시는 일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이왕 사실 거면 프리웰 필터 검증되고 좋은 필터니까 그 필터를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니4프로에 관심 있거나 미니4프로를 구입하셨거나 미니4프로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그냥 비니까 들어가죠. 그리고 세팅을 추천하는 세팅이 있습니다. 기울어지지 않는 호라이즌 스테디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야지 일반 드론하고 똑같은 영상이 나올 거예요. I'm not overreacting. This ain't just a blip on the map.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